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네, 고마워요.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에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에랩스요. 매수가 비중은요? 74,000원에 10%. 아, 이 사신 이유가 있어요? 아니,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산지좀 오래됐어요. 아, 예. 그런데 이제 요즘에 예, 올라오더라고요. 움직여요. 예, 좋아요. 전력 쪽은 다 괜찮아요, 올해. 근데 쭉 예. 끌고 가는 거 어떨까요? 실적도 괜찮아지고 수급도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예. 좀 좋아지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요. 여기 원래 예. 매물이에요. 매물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실적도 좋고 수급도 좋고 모멘텀도 좋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걸리는 자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를 돌파하면 위로 한번더 있거든요. 근데 이번은 돌파하면 위로 많이 움직이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목표가를 9만 원 잡고 갖고 가는 거 어떨까요? 아, 9만 원 잡고요. 예, 9만 원 정도에 넘어가면 더 홀딩, 못 넘어가면 그때 파세요. 여기가 아, 매물의 넘어가면은 끝자리예요. 예, 이게 3천장이라 그래요. 요 자리를 넘어가면 위로 확 열려요. 그러니까 요 자리를 넘어가냐 못 넘어가냐 이게 관건이에요. 그만큼 상승의 폭은 다 왔어요. 이 종목은. 오, 다 왔어요. 네, 거기서 이제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 요 차이인 건데 아, 제가 보는 관점에 넘어갈 확률이 많아요. 그러니까 곧 9만 그러면 원에 9만 원 넘어가면은, 네. 예, 저는 시간이 충분하거든요. 네. 더좀 장기간 저기 해도 보유해도 될까요? 아니 9만 원 되면 우리가 그때 결정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오, 그래요? 예, 맞죠. 그때 이제 상황을 봐야지 이제. 그때 뭐 시장이 네. 예, 뭐 시장이 좋거나 뭐 시장이 안 좋으면 빠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봤을 땐 시장이 나쁠 것 같지 않으니까 한번더 레벨업이 될수 있어요. 이게 9만 원짜리예요. 그때 뭐잘 결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